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요 제가 바로 어디 갈 거냐, 북한이랑 굉장히 인접한 강이 바로 임진강에 갈 겁니다. 임진강에서는 토종고래인 뭐 상갱이부터 굉장히 거대해지는 초어나 백연어 또는 1m 이상의 숭어와 잉어뿐만 아니라 고급어종인 뭐 쏘가리, 장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또 시기가 잘 맞추면 민물 복어인 황고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3일 정도 설치해놓은 초대형 통발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까 직접 가서 어부 체험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는 바로 임진강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저기 계시는 우리 한탄강 어부님이랑 오늘 좀 뭐냐 오늘 통발을 걷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잘 지내셨죠? 네. 아 제가 이사로 왔습니다. 강이사. 원래 우리 한탄강 어부님인데 오늘은 임진강에서 통발을 한번 같이 걷어볼 건데 와 최신식이다. 호텔급입니다. 모텔, 아 모터가 있다 모터.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리면요, 여기 임진강이 그거 막 특이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 괴어 초어라고 하는 거랑 뭐 백연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 황보까지 나온다면서요. 복어까지 나온다면서요. 바, 우리나라 토종고래인 그 상갱이 그런 것도 가끔 나온다고 들었는데 에이 여기 진짜 토종고래가 여기서 그물 통발에 잡히기도 한대요. 여러분 진짜로요. 와 진짜 예전에 그거 뭐지? 패 이거 깨스 노질해 가지고 막 열심히 막 한탄강 그 급류 타고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아 지금 뭐 손가락만 그냥 땡기고 가요. 아 진짜 가마오지 양식장에서 저 친구 이제 굉장히 경계 많이 하죠. 저 가마오지 저 새가 이제 붕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하루에 막 몇 마리씩 막 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 와, 진짜 독수리다, 이거. 이게 여러분 화면이라 작아 보이시는데, 이거 진짜 커요. 독수리! 오, 여기 다른 어부님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 많다, 많다. 오, 잉어다, 저거. 와 힘차다 힘차. 와 동작이랑 할게요. 많이 잡으세요. 여거요? 네 여거 어부님 거. 야 도착했어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삼각망인가? 네. 그쵸? 그래서 여기 줄 이렇게 일자 쫙 있고 여기 삼각망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길목을 어느 정도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와 뭐 들어가 있다 벌써. 있어. 오우 저 붕어 나. 쏘가리. 어 쏘가리. 쏘가리. 오 많다. 오 많아. 와 붕어인가 저거? 저번에 바로 이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눈물에 젖은 그 어부의 수위 끝했었는데 그런 날도 있고 오늘 좋은 날도 있는데 오늘 아마 좋은 날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오늘도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 살짝 여쭤볼게요 여러분. 와 쏘가리다. 두 마리예요? 크다. 아 눈치가 큰 거구나. 절대 아니에요. 야 세 마리. 야 얘는 20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야 쏘가리. 와 진짜 이뻐요 쏘가리. 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만다린 피쉬 쏘가리라고 하죠. 너무 이쁩니다. 이 묘니가 보면 볼수록 이쁘죠. 이게 뭐죠? 이게 두쟁이? 아니 아무것도. 자 요거는 이제 참개인데 얘를 쬐깐한 거는 저 멀리 가라.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옴개구리다. 예, 여러분들 그 하나 정보 드리자면 옴개구리는 개구리로도 동면을 하지만 올챙이로도 동면을 하는 우리 특이한 녀석입니다. 자 여기 어창을 열어라. 제가 옆에서 보조로 해가지고 예, 살아있는 죽었니 살았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았는데 들어가라. 야 끓이도 왔네.
자, 이거는 끌입니다. 끌이 굉장히 사나운 육식 어종이라서 입이 이렇게 생겼네. 자, 두 번째 어창, 아니 두 번째 통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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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메탈. 오, 쏘가리, 쏘가리. 오, 가마우지. 제 잠수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가마우지가 뭐 네. 제가 일부러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물에 들어온 거라서 뭐 그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가마우지는 참고로 여러분들 그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사냥하거든요. 들어와서 물고기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괜히 봉변당한 거거든요. 자, 예. 와, 가마우지는 안타깝지만 불쌍한 녀석. 오, 쏘가리. 와, 이거 숭어가 일만 숭어가 아닌 것 같은데? 다 숭어죠. 이 눈 노란 거 보면. 오, 그러네. 근데 얘 등이 왜 두 번이니? 장애가 좀 났어. 얘는 방생이 좀 빡하네. 네, 몸이 안 좋네. 와, 근데 메타급이다. 이거 누치 이런 거는 넣어놓고요. 제가 풀어줄 것들은 제가 구분할게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살치인가? 아, 강준치네. 강준치는 빨리 줬거든요.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레미에요, 피레미. 폭인데 얘는 풀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한탄강 최첨 가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꾸 안 돼, 안 돼, 못 살려줘. 얘네는 청계는 너무 다 작아서 방생. 지금 여러분들 누치랑 쏘가리만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누치는 거의 안 나왔고 지금 쏘가리 거의 타겟팅은 거의 쏘가리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급 어종. 우와, 우와, 쏘가리 왜 이렇게 많아? 오! 쏘가리! 요번에 어부님이 겨울에 좀 힘들었어가지고, 쏘가리 빨리 나와야 돼요. 바로 올리면 돼. 와. 오, 쏘가리 네, 오, 네 마리. 네 마리? 좋다. 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 눈물 날라 그래. 와, 쏘가리. 와, 이쁘다. 쏘가리 많구나. 아유, 이런 거, 이거 방생해주세요. 네. 우와, 잉어 얘 한 70-80 되겠다. 힘 좋은 것 같아. 어휴, 가라. 어휴, 슬라이딩. 야, 그럼 쏘가리 지금 네 마리죠. 한 마리 더. 어, 다섯 마리네. 아니구나. 얘, 얘, 모래무지. 네, 모래무지. 자, 이야. 쏘가리 우선 넣고요. 쏘가리는 여기 찔리면 아야 하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야, 모래무지. 여러분들 모래무지, 모래무지가 바닥에 있는 유기물 다 걸러먹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친구들이고요. 다른 애들은 다 방생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 삼각망입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도 보니까 저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이제 그 원리를 물론 설치는 못하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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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있거든요. 과연 오오 소발이 오, 오 쏘가리 엄청 많아! 왔어! 아싸래! 지금 어부 형님 지금 기분 최고! 너무 좋아! 아, 좋다! 표정 진짜 찐이다, 이거! 여러분, 그때 얼음 잘랐을 때 표정 잊어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 그물들은 며칠 정도 해놓으신 거예요? 3일이요. 3일이요? 와, 잉어 또 들어갔네. 와. 파닥파닥. 이거 말고 저 밑에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냥 아예 그냥 파바바바박 소리가 날 거예요, 이제. 아. 우리가 찐이지. 우와. 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야, 대박. 대박. 이거 1kg죠, 이 정도면? 1kg 넘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넣어서 보관하시는군요. 네. 얘네는. 우와. 소중하니까. 아. 와, 미쳤다. 엄청 커요. 계속 가네. 보통 바로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우와, 우와, 뭐야? 저 숭어 맞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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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굴 쏜다. 야, 이거 미쳤다. 이게 평범한 크기가 아닌데? 숭어도 1m다. 될 수 있...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우와. 와, 잠깐, 쏘가리 맞아서 죽겠다, 이거. 여기 형님들이 너무 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보는 숭어 크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더 크네. 와, 진짜, 이거 진짜 많다. 이거 진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 제가 다른 걸로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게 물고기가 무거워서. 와, 아, 숭어 미쳤는데, 이거?
이게 눈이 이렇게 노란 거는 가숭어라고 합니다. 와, 예. 네. 아, 와, 와. 메다급이다 이거. 진짜 메다급이다. 내가 살려줄게. 예, 네, 와, 미쳤어 진짜. 자, 이제 일합시다. 쏘가리 3자다. 쏘가리 4자, 4차급도 나오고, 쏘가리가 찔리면 엄청 아파요. 얘는 이제 루치들이죠. 루치인데 밑에 모르는지 같은 게 깔려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와, 진짜 놀랐습니다. 놀랐어. 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요. 와, 여러분, 참중고기 수컷입니다. 수컷. 지금 여기 추성돌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예, 번식기에는 이렇게 추성돌기가 나오는데, 형님, 이거 보여야 될까요? 방생 할까요? 여기 무슨 참중고기도 크네. 여기 방생해 줄게요, 얘는. 네, 방생해. 얘는 그 번식하는 욕구가 심하다. 야, 두 번째인데요. 와, 이게 입구부터 차 있는 거 보여. 와, 저기 또 큰 거 보인다. 또 큰 거 보여요, 저기 안에. 와, 우와. 야, 5자다. 5자? 이거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와, 미쳤다. 숭어 또 들어갔어. 와, 이거 어떻게 들지? 장어다, 장어. 장어 있어요? 장어 아닌가? 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아, 작아요. 장어. 자, 죄송해요. 왜 이렇게 무거워? 와. 와. 와, 내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놓칠 뻔했어, 나. 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이따가? 어? 오, 메기! 메기 많아요. 겁나 크다. 쏘가리도 많아요. 잠깐만, 바스켓. 따! 아, 달려. 와, 이거 쏘가리 3자 이상 되는 거. 이거 혼자 작업 못 하시겠는데요? 이런 정도면. 네? 혼자 하면은. 몇 시간? 우와, 4자 이상이다, 이거. 잉어야, 가자. 수고 많았다. 아, 아파. 우와, 저 뒤에 거 엄청 크다. 쏘가리? 저기 4자 또 있어요. 쏘가리 있다. 쏘가리. 내야 돼.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빨리 들어가. 오, 참 개 크다. 작은 건 풀어주고요. 메기가 미쳤네. 메기 어창에 놓을까요? 예. 네. 여러분, 메기 크기 보이시나요? 메기 이거 100% 육자입니다. 우와. 나 닮았네, 이거. 메기? 아, 지금 정리하는데만 10분 넘게 걸렸어요. 와, 쏘가리 이번에 여기 한 번에 가득 찼어. 와, 여기 4자 이상 되는 거 몇 마리 나와서 대박이에요. 와. 와. 하나 더 남았다고요? 네, 하나 더 남았어요. 아, 좋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저희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고 있을 정도로, 물론 어부 형님이 제일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좀 더 쉬려고요. 네, 좀 쉬어야겠다. 자, 세 번째. 숨어 있어요? 우와. 오, 쏘가리! 쏘가리! 야! 야, 그래도 영락 없이 쏘가리 무조건 있네. 기가 막히다. 와. 아, 숭어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뭐 급하게 뭔가 팔 때다 보고. 와. 와, 진짜 커요. 침 흘려. 이 정도면 메타 되겠다, 진짜. 그 것 같아요. 예. 네. 잘 가라. 이쁘게 다이빙. 와, 이거 다 쏘가리야.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뭐지? 루치랑 지금 쏘가리 이 정도면은 혹시 쏘가리는 얼마 정도 하나요? 1kg에? 쏘가리가 이제 고기상 분들한테 팔면은 1kg에 한 3만 원? 3만 5천, 3만 원? 3만 원? 네. 그렇게 파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매운탕을 하니까. 아, 자체적으로 그거 하시잖아요. 네. 이거 쏘가리만 30만 원. 오늘 쏘가리만 30만 원? 네, 30만 원. 야. 루치
이 누치야 그래도 50kg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도 네 50kg 그러면 2,000원 그럼 10만원? 네 그러면 40만원인가요? 네 한 40만원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수 그 고기를 사와러 오시는 네. 그분들에게 팔면 오늘 하루 수익이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만큼 잡았는데 40만원이면 생각보다는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상품화해서 팔면 그쵸 배가 되는 거죠. 야. 자 여러분 이제 만선을 안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약간 물이 일렁이에요. 아까는 잔잔했거든요. 무튼 만선. 아 이게 일 끝났으면 먹어야죠. 아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어부 체험했고요. 오늘 수익은 저번에 비하면 40배가 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볶음밥 먹으면서 마무리 하려고 중국집에서 요리를 시켰고요. 와 진짜 이렇게 강 앞에서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와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게 드세요. 와 녹는다.